연산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산을 operation이라고 얘기해요. operation, 순서는 order입니다. order는 순서란 말도 있고, 지시하다, 명령하다, 뭐 가리키다 이런 말도 있고, 질서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순서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operation은 연산이란 말도 있고, 동작한다는 말도 있고, operator가 동작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다, 작동한다. 기기가 돌아간다. 이게 다 operate입니다. 거기다 ion이 붙으니까 operation 해서 동작 혹은 그런 뭐 작동 이런 말인데, 수학에서는 연산, 계산, 계산의 순서 됩니다. 자, 보면 5의 3승 마이너스 4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2의 가로 닫고 제곱이 있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서는 가로 속에 있는 것도 문제겠죠. 가로 1 플러스 2를 하니까 이렇게 3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바로 이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세제곱 혹은 제곱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5의 세제곱은 125, 5 곱하기 5 곱하기 5죠. 3의 제곱은 3 곱하기 3, 9.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곱하기를 합니다. 곱하기 36.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빼기해서 89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엉터리로 하면 안 돼요. 순서를 엉뚱으로 하면 0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죠? 이런 경우에는 나누기나 곱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나누기 먼저, 지금 같은 경우 나누기를 먼저 했네요. 나누기를 먼저 해서 4 나누기 2 해서 2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는 곱하기 2 곱하기 5 해서 10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는 뭐 더하기나 빼기나 순서가 차이는 없습니다. 빼기를 먼저 해도 되고 더하기를 먼저 해도 되고, 일단 빼기를 먼저 했네요. 그래서 1이 나오고, 다음에 더하기 마지막으로 해서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되겠죠. 괄호. 괄호를 제일 먼저 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제곱 하고, 그런 다음에는 곱 혹은 나누기.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는 순서가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순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곱하기를 먼저도 되고 나누기를 먼저도 되고, 더하기 빼기 역시도 마찬가지,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더하기를 먼저도 되고 빼기를 먼저도 돼요. 그것이 order of operations, 연산의 순서입니다.